20년이 됐어요. 힘들었죠. 한동안 힘들었어요. 어떻게? 그래도 참고 살았죠. 시집을 왔으니까. 장복동 씨는 오지 중에 오지라는 비수구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. 학교가 없어 외지로 학교를 다녀야만 했지만 졸업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내도 여기서 만났죠. 저 언니네가 저 밑에 아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혼자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왔다가 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와 있는 해에 배고장이 엄청 났어요. 그러니까 매일 왔었어요. 매일 하루에 두 번도 오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그냥 눈이 맞았죠. 서울 아가씨 김숙자 씨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. 마음을 맞춰 이곳에 살아주니 말이죠.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? 네, 엄마. 결혼을 딱 했는데 아이고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. 저 화장실도 못 갔어요. 그럼 맨날 그 시골에 있는 화장실 같이 들 것 같은데 시내 같은 사람은 절대 같이 화장실 안 가요. 같이 가지도 않지 시내. 산과 강에 막혀 시내 한번 나가기도 힘든 이 산골짜기에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? 반평생을 여기서 살아온 장복동 씨 아버지에겐 이 산쪽 밭이 그 이유 중 하나랍니다. 근데 이게 평평치지. 해발 800m 이상 고지에서 자란다는 귀한 병풍치입니다.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릴만 하지요.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먹을거리를 얻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답니다. 이렇게 반만 뜯으면은 요 남은 이파리 가지고 대공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게 안 죽는데요. 이게 산에 있는 거 그냥 막 잘라가니까 대공이 다 죽어가서 다 없어지는 거지. 산내기의 병풍취 쌈이라니 싱그러운 계곡에 여름 향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. 병풍취는 비타민과 섬유질도 많다니 피부에도 좋겠죠. 고부가 장독대 앞에 섰네요. 이렇게 넣어놓으면 내 이 다음에 먹으면 좋지. 이게 파란 게 아니라 빨간 걸로 했는데 이제 파란 거를 따서 장에다 박아. 그랬다가 엄마들이 아유 우리 고구마 먹고 취했는데 고구마 저기 토마토 담근 거 있느냐 하면 이거 하나씩 주더라. 많이 주지도 않고 이렇게 누르면 돼. 밥 대신 이렇게. 고구마 감자를 먹던 시절엔 상비약이기도 했겠습니다. 이렇게. 여봐라 이 작년에 박은 토마토는 네 이렇게 됐잖니. 짜글짜글한 게 네. 이게 토마토야. 1년을 묵혔는데도 속이 꽉 찼네요. 잘 됐다. 아 좋지요. 도시락 반찬. 또 지금은 또 누가 토마토 장아찌 막아. 아, 맛있다. 무슨 맛이에요? 짠맛. 토마토 장아찌는 기름과 설탕을 넣고 볶아도 맛있답니다. 이런 산골에서 가장 흔하게 먹었던 건 옥수수, 콩, 팥 같은 잡곡이었죠. 산매기 잡은 기념으로 별식을 만들 거랍니다. 이제 겨울이면 이걸 또 하나 해놓은 우리 애들이 퍼먹어 각자 들거든요. 뭐 간식 삼아 때 삼아 그렇게 먹겠지 우리 애들은. 비수금이 산골에 산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었을 겁니다. 제대로 된 학교가 없으니 사남매 학교 보내는 일도 큰일이었겠죠. 중학교 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을 놔두고 올래니까 너무